사실은 이제 경매라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그 인식 이런 거를 볼 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경매 강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보면서 제일 느낀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경매는 세금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법률 지식, 그 다음. 감정가를 말씀하셨으니까. 감정가라는 게 이제 몇 개월 전에 매겨진 네. 가격이라서 유찰이 많이 되더라도 그게 사실은 시세보다 비쌀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감정가라는 걸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감정가에 절반 가격에 낙찰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고 자격증을 뽑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정가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네. 좋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 네. 감정사를 법원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은 법원에서 감정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 물건 감정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 되면 이제 그 감정사가 그 물건 현장에 가가지고 이 물건에 대한 시세를 알아봅니다. 그 당시의 시세. 네. 시세를 알아보고 공시 가격하고 네. 종합해 가지고 아, 이 물건에 대해서는 향후 또 뭐 개발이 될 문제라든지 또는 뭐 시설이 특정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또 도로하고 접했다든지 이런 문제를 전체 종합해 가지고 감정가를 제시하거든요. 감정가를. 그래 되면 이제 그 감정가는 결국 경매 신청이 들어올 때의 네. 그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물건이 낙찰될 때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가령 1억의 감정가가 제시가 되면은 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후에 입찰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부동산 시세가 하락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 두 번 정도 유찰이 돼가지고 떨어져도 그 입찰 볼 때의 현 시세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유찰을 두 번 해가 감정가의 반값에 낙찰을 받았다 해도 좋아할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입찰가를 결정할 때 네. 뭐 감정가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참고사항인 거네요. 그렇죠. 네, 아무 네. 의미가 사실 없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지 입찰자로서 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문제는 이 물건의 감정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그때의 부동산 시세가 어떠했느냐 라는 네. 거. 그걸 딱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러면은 이 물건이 그러면은 그때하고 시세 차익이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걸 제일 눈여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입니다. 그 두 단계를 이제 봐야 네. 정확하게 이제 내 물건이 돼가지고 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보면은 네. 감정가의 30%에 낙찰됐다. 그렇죠. 네, 이러면은 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비싸게 샀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도 이제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싸게 산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감정가의 130% 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시세가 현재 시세보다 입찰 네. 당시 현재 시세보다 낮을 때 감정을 했을 경우 그쵸. 가령 뭐 한 1년 전에 부동산 시세가 그 물건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였다. 그럼 지금 올라가지고 한 1억 3천 4천 정도 하면은 네. 계속 오를 것 같으면은 한 200%까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네. 130% 낙찰받아 아무 그게 부담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네. 감정가의 50%에 싸도 네. 비싸게 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감정가의 200%에 사도 그렇죠, 싸게 산 걸 수도 그렇죠. 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이해를 잘 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특수경매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도 이거 아직까지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이 특수경매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특수경매 정의가 네. 이 전문가 분들만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들었던 것들은 뭐 유치권 이런 것들이 걸려져 네. 있으면 네. 특수경매다 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또 이제 한층 더 조금 자신만의 인사 사이트를 잡아서 말씀하시는 네. 분은 이 물건을 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매가 특수경매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 특수경매를 네. 좀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특수 물건하고 네. 특수 조건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데 먼저 말씀드리면 특수 조건에 의한 그 경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재경매라든지 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다든지 네. 또 이 물건은 감정
감정가가 잘못 정해져 가지고 법원에서 새로운 감정을 한다든지 전 낙찰받은 사람이 미납을 해 가지고 보증금이 20%로 올려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조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 조건이 다른 걸 갖다가 특수 조건에 의한 경매라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그 물건하고는 사실 알고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20% 내야 되고 네. 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자기가 낙찰받아도 헌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고 네. 특수 물건, 이 물건은 다른 일반 물건하고 다르다는 거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던 법정지상권, 그 등기 되지 않는 물건, 그리고 또 유치권, 등기되지 않는 물건, 그리고 또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등기가 되지 않는 물건, 그 다음에 공유지분, 그러니까 공유지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입찰, 낙찰을 받아도 헛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유자가 그 금액으로 우선 매수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자기는 헛일이 되니까 이제 그런 네 가지 물건을 일반적으로 특수 물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런다는 말씀은 법전의 특수 경매는 뭐뭐라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영어는 없습니다. 네, 그냥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그렇죠. 그냥 이런 걸 특수 경매라 부른다. 예, 맞습니다. 일반 평범한 물건하고 다르다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를 이제 막 하시려는 분들이 그래도 좀 이거는 알아야지 경매를 좀 해서 아파트든 빌라든 해서 돈을 벌어볼 수 있다. 이런 경매 이론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절차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령 이제 낙찰 하나 받았다. 뭐 1억짜리를 낙찰 받았다. 네. 1억 2천에 낙찰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또 보증금을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걸 모르면은 잔금 납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차적인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을 내가 꼭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전혀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물건 최저가에 대한 10%의 보증금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보증금을 이제 수표로라든지 현금으로 봉투에 입찰 때에 넣고 자기 입찰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을 보고 잔금 납부까지는 적어도 한 달 정도 이내에는 자기가 대출을 하든지 자기가 보유하든 하고 있는 돈으로 이제 납부를 할 그런 이제 여력이 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경매도 가르치시지만 법인을 통해서 투자도 하시잖아요. 예. 교수님께서 그동안 했던 걸 다 포함해서 가장 크게 수익을 봤다 이런 투자 물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땅, 그게 이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입찰을 보고 그 땅이 이제 맹지였는데 우선 도로를 개설하고 2년간 보유하면서 과세를, 양도세를 이제 줄인 상태에서 차익을 노렸는데 그런 물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도로 개설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길을 만들어. 그리고 그걸 이제 시청에 알아보니까 이 도로 개설 도시 계획이 예산이 잡혀 있기는 있는데 12번째의 순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의 예산 금액이 이제 많고 적고 간에 시급한 것부터 그리고 예산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 그거부터 이제 순서가 되는데 이거는 예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시급하기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당겨 가지고 2년 내에 그렇게 이제 애를 써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개설되니까 감정가부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물건은 또 나대지 않는데도 유치권이 신고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유치권이 신고가 되면은 이제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자신을 했죠.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왜 그걸 자신을 했느냐.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
취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위치상 안 맞는 이유가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필요비, 또 하나는 유익비.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유치권은 그 당시에 땅에 필요비 지출을 한 게 없다는 확신을 했고, 그렇다고 이 땅에 대한 유익비를 투자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유치권이 가짜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 것을 제가 입찰을 봐가지고 유치권은 저하고 만나가지고 뭐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로 개설하는 문제 그거까지 해결하니까 차액이 가장 많은 배 정도 그런 수익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네. 해서 2년 2년 동안 해서 2년, 100% 수익을 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뭐지 경매 투자를 이제 20년 이상 해오시면서 예. 좀 뭐 이 경매 시장에 대해 느끼시는 거나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경매라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그 인식 이런 거를 볼 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대학의 경매과 또 부동산학과 이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 경매 강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보면서 제일 느낀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경매는 세금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법률 지식 그 다음에 금융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사실 법치국가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어떤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 교육을 생활법률 차원에서 일찍이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진출할 때 가령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장에 원룸 생활을 해야 되고 보증금을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그 재산을 유지해야 될 어떤 권리도 있고 의무가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됐다면은 기본적인 지식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 경매 배당 금액 그 세금 이런 어떤 부분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인도 임대인도 간단한 교육을 먼저 받고 계약을 하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가령 이제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면서 교육을 딱 한 시간이라도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교육 이걸 받아야 신고를 받아줄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경매를 네. 어떻게 보면 그 희망자들이 배우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약간 경매가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사기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좀 알다 보면은 아, 이 분야가 사실은 재테크로서 가장 좋은 분야라는 걸 이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